네, 안녕하세요. 간 떨어지는 동거에서 신우여 역할을 맡은 장경입니다. 이담 역할을 맡은 해리입니다.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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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해리가 생각하는 장기용. 멋있다. 형식적인. 야, 이건 절대 못 참아요. 의지예요. 해리랑은 드라마 촬영할 때도 너무 호흡이 좋았기 때문에 별 걱정을 안 했어요. 우리 호흡 그대로 재밌게 찍으면 되겠다. 너무 잘 나와가지고 또 기분 좋고 너무 기대가 되네요. 어땠어? 저도 지금까지 찍은 커플화보 중에 제일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몇 등? 그러니까 1등! 1등! 말을 1등! 그래. 1등! 1등이라니.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등! 이건 못 참지! 동거인 이것만은 지켜줘. 오.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이 지나죠. 에이. 오, 진짜요? 해야지.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참다가 병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배고프다. 뭐야? 멋있다. 형식적인. 왜요, 왜요? 오늘 너무 멋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보던 뭐. 평소에 해리가 네. 생각하는 장기용. 약간 네. 동네 오빠 같은 오빠미가 있는데 오늘은 되게 모델 느낌으로 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밥을 되게 잘 먹어요. 형식적인. 오, 저는 괜찮아요. 느긋하게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뭐 느긋하게가 막 며칠 뒤에 이런 정도는 아닌데 뭐 식사를 다 마치고 대화를 다 하고 하고 싶을 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이 지나죠. 에이, 이건 못 참지. 저는 바로 설거지를 하고 할 거를 네. 다 하고 쉬어야 되는. 그날 하면 돼요. 저는 잘 맞았던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약간 다 수다쟁이들이라 가지고 뭐 각자 스케줄 하고 오면 그 거실에 모여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뭐 시켜 먹으면서 이런 것들은 되게 잘 맞았었는데 안 맞았던 부분은 딱히 없는데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소음이 들리면 못 자는 편이라 가지고 코를 거나요? 아, 그 정도는 아닌데 아니요. 이제 저요? 네. 저요? 아니요. 전 아니요? 네. 왜요? 이제 다른 분들이 깨 계시면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런 게. 이건 못 참지. 저는 중간부터 짜요. 저도요. 네. 왜요? 왜요? 중간이 아니라 맨 앞부터 짜요. 왜요? 한 7살 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치약은 밑에서 짜야 된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랬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계속 위에부터 짜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저는 중간부터 짜는데 왜 밑에서부터 짜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애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만 애쓰면 되는 거 아닐까요? 평소에 쓰세요! 제 거 쓰세요. 뭐. 딱히 트러블은 네. 없었던 것 같아요. 같이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와? 엄마 아빠요. 왜요? 그냥요. 아, 잠시만요. 못 참아요, 못 참아요. 이건 절대 못 참아요. 참아야지. 아니, 왜 시끄러운 노래 한 시간 동안 한 곡만 들어요? 아니, 좋은 노래면 그럴 수 있잖아. 같이 살고 있잖아요. 시끄러운 노래를 힐링을 한다고요? 시끄러운 노래 들으면 스트레스 풀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날? 얼마나 받았는지 따라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저는 한 시간 정도는 네,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제가 나가 있을게요. 그냥 근처 카페 가 있거나 마음껏 들으세요. 3시간 들으세요. 네. 3시간? 오케이. 네. 사실 저도 되게 배달음식 좋아하고 편하잖아요. 근데 또 이제 건강에 안 좋으니까 안 좋죠. 집밥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 편이죠. 저는 늘 함께 하죠. 집에 들어가면 그게 무의식적으로 시키고 있는 제 모습. 묵은지 김치찜이야. 진심이네. 찐이네 찐. 묵은지 닭도리탕. 좀 매콤한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큐 다행. 외롭다. 캐릭터도 외로운데 촬영장에서도 이제 해리 같은 경우에는 저랑도 만나고 친구들도 있고 엄마랑도 있고 동생이랑 하는데 이제 저는 유일하게 혜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없으면 저는 늘 혼자 있죠. 제가 있잖아요. 외로움을 덜어줬죠. 네. 다미가. 네. 네. 간 떨어지는 동거야.